특별한 한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온 서울의 한 식당. 한우 고깃집이라더니 아니 팔팔한 장어가 가득 담겨있는 수족관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딱 봐도 장어 구이집인 것 같은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장어가 한우로 바뀔 리는 없을 테고. 저기 그만 드시고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 한우집 맞아요? 여기 몸에 좋은 장어랑 이제 맛있는 한우랑 이제 같이 먹어요. 야 이거 같이 먹으면 잠 못 자겠는데. 들어는 봤나요? 장어 한우구이 납시오! 스테미너 대표주자 장어와 5천만의 보약 메뉴 한우의 만남이라니 없던 힘도 물끈 속게 만드는 비주얼 자랑하면서 특별한 맛을 찾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상 차림에 한 번 기막힌 맛으로 두 번 놀라는 장어 한우구이. 아니 저는 그 맛이 궁금해요. 상상도 못 맛이 어때요? 솔직히 한우랑 장어랑 같이 먹으면 좀 느끼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느끼고 하고요. 너무 맛있어요. 맛이 두 배로 더 맛있어요. 바다의 왕과 육지의 왕이 만나가지고 제가 여왕이 된 느낌이에요. 예. 이런 맛있는 궁합 어떻게 찾아내셨대요, 사장님? 민물에서의 최고의 보양식은 장어고 육지에서의 최고의 보양식은 한우잖아요. 이 두 가지 최고의 보양식을 한 군데서 한 자리에서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음식의 맛은 뭐니 뭐니 해도 질 좋은 재료 아니겠습니까? 맛에서는 양보가 없다는 신념으로 아침마다 우시장을 직접 찾는다는 사장님. 매 눈으로 간택된 한우는 꽃단장으로 손님 맞이 준비를 끝냅니다. 아 정말 마블링이 블링블링합니다. 은밀하게 예쁘게. 다음은 장어를 잡으러 가는 사장님. 장어라고 해서 다 같은 장어가 아니라고 합니다. 산지에서 직성으로 올라와 수족관에서 불끈불끈 손느님 자라가는 장어. 저 바닥바닥 뛰는 것 좀 보세요. 퐁퐁하네요. 국내산 민물장어가 제일 부드럽고 담백하고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보양식에 좋고. 갓 잡은 장어를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주는데요. 침이 넘어갑니다. 넘어가. 맛도 영양도 두 배. 장어 한우는 궁합마저도 천생연분이라고 합니다. 봄철에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알레르기나 감기, 만성피로와 같은 여러 질병에 노출이 되기 쉬운데요. 한우와 장어는 대표적인 고단백 식품이기 때문에 체력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KBS